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의 활력이 만들어낸 진짜 일자리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 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금,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제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해 왔습니다.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시다.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계, 정부, 또 종교계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이런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십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하여튼 새해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이곳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곳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 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러한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또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좀 고위직의 그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